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그 사이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거나 한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이별은 없으셨는지요? 또 그리울 땐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2년 전 어머니를 보내드렸는데 생각나면 듣는 뽕짝이 있습니다. 문맹을 겨우 벗어난 어머니가 비료 포대 종이를 찢어 건네주며 가사를 적어달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장사 없는 감옥이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저를 대신 울어주는 멜로디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현현하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자식을 생각나게 하는 시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상행열차 이시영. 60년대의 전라선 상행열차는 칸마다 아직 덜 자란 어린 딸들을 태워놓고 측백나무 울타리 가에서 돌아서며 눈물 짓던 우리 어머니들의 슬픈 사연을 알아 산모랭이를 도울 때마다 긴 기적 소리를 남겼습니다. 우리 60년대는 한국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려 산업발전의 절대적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농경산업에서 탈출하여 경공업 산업구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지로 충만했던 시기입니다. 산업성장이 최우선인 패러다임에서 사람은 노동력이었고 인권은 참으로 먼 이야기였습니다. 국가의 욕망에 개인의 권리가 소외되었고 개인은 곧 수출 품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간호사와 강부들을 수출하였고 내로는 구로공당 등의 부품으로 채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생겨난 공순이 공돈이란 말이 증명하듯 농촌의 젊은이들이 공장 취직을 목표로 서울로 모여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그리움이 우리의 영토였고 그들의 피눈물이 우리의 역사를 쓰는 잉크가 되었고 그들의 땀이 우리를 대신 울어주었던 눈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상경한다는 것은 흙을 뿌리치고 농기구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대가족에서 나 하나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두려움은 시골집에 돈을 붙여주어 가족의 생계와 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뿌듯함이기도 했습니다만 녹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상경 여성을 꿰어 술집에 팔고 성매매를 시킨다는 인신매매 뉴스가 빈번하던 시기여서 따로 상경을 허락하는 일은 큰 걱정을 품는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산골에서 한 처녀가 서울로 떠나는 날입니다. 간반 백엔잇을 적시고 적시었던 처녀가 다우다 보자기 속에 소곡과 가족 사진을 쌉니다. 보자기 매듭보다 더 꽉 찐 주먹이었지만 눈물까지 질 수 없었나 봅니다. 동네를 빠져나온 길처럼 눈물이 흐릅니다. 마을을 빠져나오는 길을 외울 때까지 눈물을 그립니다. 처녀는 호러미를 자꾸 집으로 돌아가라 타박하고 호러미는 동구에 올라 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처녀는 목적지인 서울역 세 글자가 뭉개지도록 기차표를 꽉 쥐고 대합실 시계와 창밖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기차가 바람을 몰고 와 간이역에 불어놓습니다. 울타리 측백나무가 마중한 손처럼 흔들리다가 합장처럼 고요해 멈춥니다. 기차가 다시 시동을 걸고 처녀가 차창 밖을 내다봅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측백나무 뒤에 숨어있던 어머니가 설핏 보입니다. 처녀는 기차 밖을 자꾸 뒤돌아 봅니다. 철로가 반듯하여 뒤쪽은 사라진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윽고 기차가 산 모래를 돌 때 고개를 뒤쪽으로 쭉 뺀 처녀의 눈에 고개를 앞쪽으로 쭉 내민 어미가 보입니다. 고개를 빼내밀며 서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기차는
곡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은 아무리 먼 앞과 뒤이더라도 같이 마주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멈춤입니다. 곡선을 돌 때여야 비로소 드러나는 사연과 인정이 있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잘 보이도록, 보내는 앞모습이 잘 보이도록, 속도를 낮춘 기차가 오래도록 곡선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차는 왜 하필 산모랭이를 돌며 빽빽 울까요? 산모랭이를 돌 때마다 사연을 울어주는 기적소리 장면은 시인이 풍경에 부여한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60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처녀와 어미가 감추었던 울음이 얼마나 막막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미는 딸의 울음을, 딸은 어미의 울음을 서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여자의 통곡을 기차가 대신 울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고개를 빼 바라보지 않아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어미는 딸의 뒷모습을, 딸은 어미의 앞모습을 잔상에 저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로가 간직하는 다짐이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크기의 정표가 됩니다. 이토록 곡선을 고쳐온 마음이 사람의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로 곡선은 사람에게 수많은 감정을 부여해 왔습니다. 간단히 사유해 보겠습니다. 반듯한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 스침을 1초라 하겠습니다. 굽은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도 그 스침은 직선의 그것보다 조금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 찰나는 계량할 수 없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낯선 사람을 스쳐보며 들었던 느낌과 곡선에서 낯선 사람을 스치며 가졌던 느낌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휘어진 길에서 상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차이 때문입니다. 이런 찰나가 주는 생각과 느낌에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게 되고 인연까지 맺게 되는 건 아닐까요? 허리를 굽혀 절하는 자세에서 진심을 느끼듯, 굽혀 만든 아픔에 아기를 안고 젖먹이는 자세가 성스럽듯, 굽은 길이 마을을 품고 애두른 강이 절경을 모시듯, 등어리 굽은 채 삶은 놓은 시신의 마음을 잊을 수 없듯, 곡선은 우리에게 수많은 감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곡선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느림이며 뒷모습이며 타자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이거나 나와 먼 것을 곡선은 보게 합니다. 곡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여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제자리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곡선에서 만난 것들은 조금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았던 느림과 뒷모습과 타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앞만 보고 달려온 자세를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기꺼이 지금의 시선과 마음을 빌려주어야만 하는 채무자가 아닐까요? 우리가 직선으로 훼손하여 놓은 것, 삭막한 풍경들을 사람의 감정이 되도록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통곡을 닮은 목소리가 아니면 뒤돌아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사람의 감정도 얄팍해질 것입니다. 환원, 회귀, 본래, 회복, 이런 것들은 굽혀서 뒤돌아보는 자세가 아니면 맞을 수 없는 감정이니까요. 차주일과 동행 시간이었습니다.